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죽도공원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화면을 제가 좀 돌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이 죽도공원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앞으로는 좀 오더라도 좀 불편감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, 자,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이 공사가 6월 말일에 끝난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계속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이렇게 우리 송정죽도공원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앞으로 조금 더 따라 볼게요. 아, 또 진짜 새로 공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앞으로 조금 더 나가 볼까요?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지금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.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못 들어옵니다. 여러분들, 자, 여러분들 열로 조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산이, 이쪽 편에가 지금 요 본면이 보이시죠? 여기가 많이 넘어가는 관계로 요 위에 공사를 하게 됐고요. 두 번째는 요 우리 송정 안쪽에, 요 송일정 내에 마당에 비만 오면은 물이 많이 장아 안 신으면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고요.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, 자,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여러분들, 여기로 길을 하나 내주면 참 좋겠는데, 요 송일정 마당에서 이렇게 송일정 요 마당에서 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길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 여러분들도 찬성하겠지. 관광객들, 그러면은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방패장으로 가는데도 좋겠고요. 그렇죠? 자, 옛날에는 이럴지가 안 했습니다. 앞에 공사하기 전에는 이럴지가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, 여기가 저쪽 편에는 보면은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. 아무리 파도가 여름에 장마철에도, 저 지금 이음 표지판이 보일 거예요. 이음 표지판이 보이는데 저기 자체도 물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. 근데 여기는 진짜 길 하나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안 공사하는 거. 자, 제가 다시 안쪽 편으로,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. 올라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이 나무 있는 데까지 연료가 난간이 있었습니다. 요 앞에가 요 나무 안쪽으로, 요 바깥쪽으로 아닙니다. 안쪽으로 약 한 2m 정도 안쪽으로 담이 있었습니다. 그 담은 다 헐물었거든요. 여러분들, 제가 이 의원들하고 해운대 구청에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도 공사가 빨리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. 제가 건의를 해서 몇 개월 만에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,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, 제가 알기로 지금 저쪽 편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?
저쪽에는 건물 하나 보이시는 데가 저기에서부터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. 여기로 팔각정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알기로 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공사 할란지는 안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단분 건넌 이는 밑에 텐트를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밑에 텐트를 안 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깥에 저러 나가 보겠습니다. 아, 요 위에 여러분들 하나 좀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. 요 위에 제가 좀 가서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자,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 소나무 가지가 꺾인 거 보이시죠? 저것도 제가 해운대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것도 잘라내기로 했습니다. 저것도 잘라내기로 했고요. 지금 저 영상을,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, 저 소나무 저거 자체는 잘라내기로 했습니다. 저 밑에 거 보시죠, 여러분들. 저 소나무. 자, 우리 송정 죽도 공원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시 화면을 좀 돌려보도록. 자, 이렇게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, 여러분들. 조금 여러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거래 공사 기간은 오래 길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들. 7월 15일까지는 그런데 8월 말, 6월 말까지는 끝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간판에 보면은 7월 5일 날짜로 공사 마무리가 될 겁니다만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